새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시선전환 색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에서 스트릿 패션을 선보이는데 오늘 정말 멋있는 벨벳 의상. 예.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터보는 배우 이재훈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안오승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연기 변신을 선보이는 안재홍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재홍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속 기운 역할을 맡았고요.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칸의 남자, 오스카의 남자, 이제 베를린의 남자. 네, 우리 최우식씨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씨 오셨는데 바쁘게 달려온 배우죠. 또 전작에서 멋진 변신을 선보여주셨는데 이번엔 또 상수로 어떤 변신을 선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혜수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멋진 연기를 선보여주고 계시고요. 2019 청룡영화상에서 신인나무상을 거머쥐신 박혜수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정체불명의 한 역할로 또 한 번 관객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 한 곳 한 곳에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을 오늘 해주셔서 감동적이었죠.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전작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감독님의 새 작품.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냥의 시간 윤성혁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정민, 박혜수 지금 충무로의 가장 핫한 기대가 되는 다섯 분의 배우분들입니다. 좀만 가까이 서주시고요. 오, 멋집니다. 자,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우리 예, 재훈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정면을 봐주시고요. 박혜수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섯 분 보기만 해도 막 설렙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로고가 있죠? 네, 사냥의 시간 로고를 들고 다섯 글자와 딱 어울리죠? 자, 다시 한번 재훈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사냥의 시간 같은 위치로 조금만 맞춰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사냥의 시간 다섯 분의 주역들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박혜수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냥의 시간 정면 아래쪽
뒤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 와중에 우리 재훈 씨만 하트를 지금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박정민 씨가 지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윤상현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는 전달을 해주시고요. 감독님과 함께, 네, 감독님 중앙으로 좋습니다. 가까이 서셔서 다시 한번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감독님까지 함께해서 진정한 사냥의 시간의 주역분들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의 시간 파이팅! 네, 이것으로 사냥의 시간 제작 후보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성현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최고의 화제작 사냥의 시간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2월에 개봉하는 사냥의 시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박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